근데 빨갛다고 다 좋지는 않아. 엄마야 뭐 어디서 이상하게 빨간 거 다 좋대. 아니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자기 머리에 믿다 보니 기회를 좀 놓치는 경향도 많고요. 이제 2021년 용띠 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운세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용띠 분들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머리는 좋은데 너무 자기 머리만 믿어. 누가 주위에서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좀 놓치는 성향도 많고요. 가방끈이 좀 기신 분들 보면 이제 길게 공부를 좀 끝까지 해주시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 인생이 좀 편안하게 전문직에서 종사하시면서 편안하게 가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한 것 같은데 남의 눈치도 좀 봐. 많이 봐.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세 그러면 경진생 분들의 이제 신년 운세 말씀. 언니야 오빠야들 보면은 지금 좀 윗대윗대해. 22세 언니야 오빠들 마음먹고 뜻먹음대로 안되고 부모도 내 마음 몰라주고 친구들도 지금 내 마음 몰라주고 지 혼자 지금 어떻게 좀 서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자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립하려고 해도 지금만 좀 참아라. 신축년에만 좀 참아라. 그리고 움직여도 삼재가 나가면서 지금 들어와요. 용띠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삼재가 4년으로 보면 돼요. 말이 뭐 삼재지 4년이라고 삼재가 들어오는 건 4년이에요. 나가면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용띠 분들 올해 들어오는 22세 특히 22세 경진생 분들 삼재 좀 조심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좀 막말로 내 자식만 같으면 좀 보듬어주고 싶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도 뭐 삼재라고 해도 들어온다 삼재라고 해도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니까 그거 잃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가 안 나옵니다. 34세 무진생 지금 여기로 가냐 저기로 가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딱 특정지어서 내가 어디 어느 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이동은 보여요. 근데 위태위태 그 이동이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보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세 무진생 분들이 지금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많이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올해 결혼은 그래도 마음 먹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그래도 결혼은 하라고 나오니까요. 결혼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들 신축년에 그래도 결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6세 이제 병진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움직임이 많고 새로운 거에 도전도 많고 그런데 그동안 좀 많이 움츠려 있는 것도 많았다. 용이 못 되고 이무기로 주저앉은 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이무기가 용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자년에 좀 움직이셨던 분들 그거 믿고 의지 꺾지 마시고요. 좀 의지가 약해요. 고집은 겁나 센데 의지는 약해. 그러니까 그거 꺾지 마시고요. 의지 꺾지 마시고요. 나 이제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러고 밀고 가시던 거요. 신축년까지 그래도 꾸준히 믿고 그냥 기다리시면은 내후년이라도 그래도 그 보람 느끼실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선생님 46세 병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지는 약하시지만 좋은 일 있으시라고 여기서 예. 5반기 테스트 한번 갈까요 선생님? 5반기요? 선생님을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아이고. 준다고 계시잖아요. 대박 나시든지 좋은 일이 있으신지. 유튜브 대박 나겠냐. 병진생 분들 전체적으로 볼게요. 저만 안 보고 46세 병진생 분들 새로운 일 계획하고 있는 거 잘 되겠나 한번 봅시다. 중간은 가겠다. 중간이 좋죠. 아이 그건 저기고요. 농담이고요. 중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조상적으로 그래도 도움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셔라. 건강 쪽으로 한번 보면은 건강은 근데 아이고 좋은 거잖아요 빨간. 그렇죠. 근데 빨갛다고 다 좋지는 않아. 아유 엄마야 뭐 어디서 이상하게 빨간 거 다 좋대. 아니야. 네 나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거보단 좋다 이러는데 46세 병진생 분들 금전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도 그동안 뿌려놓은 거 그래도 좀 걷어드리겠다. 아유, 하얀 것까지 나왔어. 완전 금상첨화다. 그동안 내가 바란 만큼, 기도한 만큼 걷어드리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걷어드리십시다. 그동안 많이 뿌렸어. 그리고 인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혼자 계신 분들 많을 거야. 남자 쪽은 움직이는데 여자 쪽은 별로 움직임은 안 보여요. 남자분 쪽에서는 그래도 움직여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인연을 만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남자한테 질리신 분들이 많나 봐. 남자하고 크게 인연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띠 신년운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갑진생 분들이 저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큰 사고는 없겠다. 건강적으로 보는데 큰 사고는 없겠다. 아이고야, 우리 내시면 빵강도 좋아 죽겠단다. 나 환장하겠네. 지금 우방기 테스트. 우방기 테스트 금전. 아유, 우방기 테스트. 나 이런 거 아유 씨 손님한테밖에 안 주는데 네가 직접 뽑아 이러는데 씨왜 내가 뽑고 있어 이 씨.